줌바, 줌바, 화이팅! 예! 선수들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우리 비법 아시죠? 비법대로 스텝을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살짝 빼주면서 오른쪽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왼쪽 찍고. 제가 아까처럼 좌우로 가, 좌로 가세요 이러면은 좌측으로 하나, 내려가는 동작. 자, 두 번만 더 밟아보고 내려갈게요. 3, 4, 내려갈게요. 4, 2, 3, 4, 4, 2, 3, 4, 앞으로. 4, 2, 3, 4, 4, 2, 3, 4, 좋아요. 자, 앞발이, 오른쪽 발이 중간. 뒷발도 뒤로 찍었다가 중간. 이거를 1, 2, 3, 그냥 이제 중간 찍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좌측으로 가는 건 2스텝으로 갈 건데 두 번 뒤는다고 2스텝이에요. 발목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스텝 하기 바쁘다 이런 매고 빼시고 일단 지금은 이 느낌만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많이 들여다보시는 걸로.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무 창작가 우리 현미. 자, 현미 오늘 살짝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힘들고 빠르고 재밌어요. 힘들고 빠르고 재밌었어요. 네. 태연님, 오늘 살짝 아직도 연습하시네요. 자, 살짝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제일 신나서 좋았어. 자, 끝? 좋았어요, 끝? 좋아, 좋아. 그냥 한마디로 끝내시는. 자, 오늘 살짝 스텝 어떠셨어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운동은 많이 되셨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직도 연습하시는 열정. 자, 오늘 살짝 스텝 어떠셨나요, 우리 현님? 재밌었어요. 운동 많이 돼요?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땀은 많이 나셨나요? 네,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카메라 좋아하시. 이렇게 현님들과 즐거운 줌바 레슨을 마쳤습니다. 네, 다들 줌바가 처음이셔서 기본 살사 스텝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초급자분들께는 이제 무작정 음악을 계속 틀어서 이제 익혀라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스텝이나 기초 동작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거에 숙달이 된 다음에 또 다른 동작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는 걸 또 제가 한번 또 배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은 저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 아시죠? 자,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운 날씨에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점심 식사도 오늘 맛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줌바 열심히 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